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아프리카 카트라이더 방송 넘버원 지지기 미카리입니다. 오늘은 일단은 제가 그냥 카트라이더 하다가 생각한 건데, 예전에도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 같아요. 카트라이더에 이런 게 나왔으면 좋겠다 라는 걸 영상으로 찍어볼까 합니다. 혹시라도 카트라이더 운영자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한번 해볼까? 한번 만들어볼까? 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항상 여러분들 뭐 요새 뭐 맵들도 이제 뭐 거의 카트라이더 맵이 제가 알기로 다 해서 한 몇 개 되나요? 카트 맵? 카트라이더 맵이 몇 개죠? 카트라이더 맵이 몇 개였죠, 여러분들? 카트라이더 맵이 겁나 많죠. 아무튼 한 200개, 300개 될 거예요. 리버스까지 포함하면. 리버스까지 포함하면 한 200개, 300개 되려나? 아무튼 그렇습니다.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, 여러분들 이제 카트라이더 하면서 항상 느낀 게, 뭔가 레이싱 경주 하면은 보통 이제 그러니까 이제 카트라이더 말고도 그냥 뭐 다른 게임 같은 경우에는 엄청 게임 끝날라면은 이제 뭐 좀 한 그래도 한 10분, 20분 하잖아요. 근데 카트라이더는 너무 빨리 끝나요, 게임이.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한 건 뭐냐면, 뭐 예전에 사마 피라미드 탐험 5바퀴짜리 이런 것도 나왔었잖아요. 근데 그런 거 말고 아싸리 이제 맵을,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맵을 예를 들어서 뭐 익스로 시작해서 광산으로 끝나는 거? 뭐 그런 거?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, 형님들? 익스로 시작해서 뿌리 지점에서부터는 다시 광산으로 시작하는 거지. 그래가지고 경기가 끝나려면 한 거의 그러면 한 4분 동안 게임해야 되죠. 네. 그러니까 장기전 맵을 만들었으면 합니다, 여러분들. 네. 카트라이더 보면 보통 2분 안에 끝나거든요, 보통. 2분 정도면 끝나는데, 뭐,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. 직제기에서 한 바퀴 돌아와갖고, 그 다음 연결되는 게, 뭐, 그 다음 연결되는 게 갑자기 이제 직제기에서 아이스, 뭐, 부서진 빙산으로 연결된 다음에, 다시 마지막에는, 시원한 뭐, 비치 해변으로 마무리한다? 뭐 이런 거. 맵을 이으면 어떨까요, 여러분들?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네. 그래서, 예. 네. 뭐, 예를 들어서, 익스 같은 경우에는, 출발해갖고, 한 바퀴짜리니까, 꼬린 지점 왔을 때, 꼬린 되는 게 아니라, 바로, 꼬린 지점 오면, 거기서부터 이제 광산으로 바로 이어지는 거야, 맵이. 존나 신박하지 않나요, 형님들? 예. 네. 존나 신박할 것 같은데. 그렇게 해갖고, 뭐, 맵 하나를 두 바퀴, 세 바퀴, 또는 한 바퀴를 도는 게 아니라, 맵 하나 가지고 존나 긴 거야, 이게. 이렇게 붙여가지고, 익스, 뭐, 광산, 뭐, 포레스트 지그재그 이런 식으로 세 개를 붙이는 거지. 그러면은, 6분 동안 카트라이더를 하는 거야, 10분에. 어떻습니까, 형님들? 장기전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, 카트라이더에서, 이 카트가 보면 항상, 2분 안에 게임이 끝나거든요. 그래서 이 맵을 합쳐갖고 이게 나오면 재밌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이제 좀 약간 장기전에 집중력도 있어야 되고, 네, 재밌을 것 같지 않습니까, 여러분들? 뭐 약간 인기 많은 맵들 있잖아. 그런 맵들 한 2개, 3개 합쳐갖고 딱 완주하는 걸로 그런 거 만들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. 뭐 예를 들어서 직제기면 봐봐. 아씨, 근데 왜 렉키를 타냐. 그러니까 5분 6분 동안 집중력도 중요한 거지. 그러니까 막말로 봐봐.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할게요.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두 개를 합친다. 근데 난 개인적으로 한 세 개까지 합쳐도 된다고 생각해, 맵을. 그러면 진짜 장기전으로 이제 집중력도 이제 중요하고 약간 그렇죠, 형님들.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만들었으면 좋겠다, 이거지. 아, 시골에 왜 스타트를 못 써? 자, 봐봐요. 예를 들어서, 직책을.
실제 달립니다. 예를 들어서 실제로 달려요. 자, 실제로 달립니다. 우와, 지금 존나 잘 달리네. 여러분들 100% 댓글로 이럴 겁니다. 그 와중에 존나 잘 달림 이라고 댓글 달거야 되거든요. 아 근데 존나 실수했어요. 그런 댓글 다시 마세요. 방금 실수했습니다. 방금 실수했으니까 그런 댓글 다시 마. 알았지? 자 아무튼 이렇게 해갖고 봐봐요. 형님들 잘 봐요.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았죠? 그런 데가 어떻게 되냐면 랩이 봐봐 조금만 수정하면 돼 정말로. 그래서 여기서 한 바퀴 돌았지? 그런 다음에 여기서부터 봐봐. 예를 들어서 진행 같은 경우에는 점프가 있죠? 그럼 여기 점프하는 데서부터 부스터를 쓰면 부스터를 써서 딱 그 다음 랩으로 이어지는 거야. 어? 무슨 말인지 알지? 그럼 그 다음 랩부터는 이제 다시 직직에서부터 갑자기 뭐 예를 들어서 익스로 이어진다, 진짜. 익스로 다시 이어지는 거예요, 바로. 점프하니까 다시 익스로 바뀌었어. 봐봐. 그럼 방금 전에 한 1분 10초 달렸죠? 1분 10초. 1분 10초 달렸죠? 그런 다음에 다시 똑같이 계속 이어 달리는 거야, 지금. 어? 랩 3개를 합쳐갖고. 자 우리 영상 편집자 분들이 뛰어서 편집 한번 해보세요. 3이 1 없애고 자, 이어서 하면 뛰어서 이제 편집 능력으로 한번 보여주세요.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했으면 한다. 흑한님의 의견. 오케이? 봐봐요. 익스도 달려요. 익스도 이제 이거 다 달리려면은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립니다. 이렇게도 달리죠. 달린 다음에 거의 존나 재밌을 것 같은데 전기죠. 항상 단기야 카트라이더. 뭔가 전기도 필요하다 생각해요. 안 그래요 분들? 왜 카트라이더는 항상 5분 안에 끝날까? 아 2분 안에 끝날까? 아무리 늦어도 한 2분 뭐 20초 안에 다 끝난다. 2분 20초 안에 맵이 다 끝난다. 다 끝난단 말이에요. 얘들아 지금 차가 빠릅니다. 자 이렇게 달려요. 뭐 익스 같은 경우에도 다 잘 달려봤자 뭐 1분 한 4, 2초 되잖아, 그치? 그러면 아까 그거랑 합치면은 벌써 한 3분 되잖아, 그치? 3분 되죠? 그러면 이렇게 해갖고 또 이제 마무리는 예를 들어서 자, 여기서 이제 뿅 한 다음에 뿅 타고 이제 여기서 뭐 터널 같은 걸 하나 만들던가 아니면 옆으로 또 연결해. 옆으로 연결해갖고 또 길이 그 다음에는 이제 광산으로 나오는 거야, 씨부레. 어? 와, 이거 진짜 심각하지 않냐, 형들?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광산으로 또 이어져. 와, 씨. 그래가지고 이제 마무리 꼴이 나는 거지. 와, 이거 심각하지 않냐, 진짜, 이 정도면. 일단은 내가 좋아하는 맵들을 이겼는데, 어. 채팅창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와 역시 카테콴 역시 카트라이더의 조상님이라고 예 네. 역시 테카님의 아이디어는 대단하다고 채팅창에 올라오고 있습니다. 와 그래요 여러분들. 와, 너무 그렇게 칭찬하지 마세요. 그럼 저 잘난 줄 아니까. 자,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갖고 이제 마무리에는 방산으로 해갖고 딱 이제 꼬인하면 게임 끝나는 거지. 그러면 이것만 해도 끝날라면 한 4분 30초 걸릴 거야. 내가 봤을 때.
그러면 4분 30초 동안 카트라이브 하는 거지. 와. Very, very good. 자. 나는 한 4분 30초 걸릴 거야. 내가 봤을 때. 그러면 4분 30초 동안 카트라이브 하는 거지. 와. Very, very good. 자. 이제 운전자분들, 그, 아니면은 새로운 맵을 출시하더라도 새로운 맵 한 5분짜리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.
맨날 이 짤막한 2분 20초 안에 다 끝나는 맵들 지루합니다. 장기전 맵을 만들어주세요. 아시겠습니까? 운영자분들, 예, 장기전으로 좀 길게 한 게임 한 경기 끝날려면 한 5분 동안 달리는 그런 맵 하나 만들어주세요. 예. 후려하고 뭐 그런 맵들도 반응 좋으면 또 이제 여러가지 장기전 맵으로 또 만드는 거지. 안 그래더라? 아무튼 저의 카트라이더 의견이었습니다. 여러분들.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빈택한 유튜브 채널 구독 많이 해주세요. 여러분들 그럼 여기까지 안녕.